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본문의 위가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돈을 들여 예북과 두라빈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가의 우상도 제사장도 단지파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미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단지파 역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상도 소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제사장도 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임의로 신상과 제사상을 만들고 또 그러한 신상과 제사상을 임의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일을 놓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전쟁이라도 치르려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가도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숫자상으로 단지파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를 쫓아가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미가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뿐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상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미가의 말 속에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허무한 것에 예수고 수고하는 단지파와 미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가치하고 능력도 없는 허무한 것에 애쓰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미가의 모습이고 단지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거액을 들여 고용한 제사장이 제 발로 걸어나가고 그의 모든 것이 대 앞에 빼앗기고 맙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립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단 자손이 라이스를 치고자 나아갈 때 미가가 만든 신상과 그의 세운 제사장을 데리고 간 것을 언급합니다. 쉽게 말해 강탄한 신상과 함께 단 자손이
땅을 강탈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상과 함께 하나님을 차지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땅을 차지할 차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합니다. 미가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의 인도를 따라 단지파는 군대를 보내어 라이스 땅의 사람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함께 그 집의 애복과 드라빈 신상까지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의 행동은 무자비하고 또 몰상식해 보입니다. 그들이 정탐한 끝에 나이스 지역에 눈독을 들이는데 그들의 눈에 나이스 땅은 넓고 그곳에서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부족함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지하기 쉬워서 이웃 성읍들과는 거리가 멀고 싸움과는 무관하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무고한 백성들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분배한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신상과 제사장과 함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용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미가의 제사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손자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출신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본부로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